왼쪽에서 그대로 슈팅. 네, 아, 왼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왼쪽에 김준호 선수 주변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대요. 자, 크로스. 네, 그대로 아, 들어갔습니다. 강릉시청의 두 번째 골. 자, 왼쪽으로 연결. 그대로 크로스. 자, 문전에서 헤딩. 네, 수비수 먼저 헤딩. 자, 한번 이 선에서 잡아냈습니다. 플레이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길게 연결. 네, 그대로 슈팅. 네, 아,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들어갔던 권투란. 자, 네, 아유. 그대로 풀어냈습니다. 자, 박스 부분에서 자, 그대로 흘려주고. 아, 이게 네, 길었어요. 약간 짧았습니다. 네, 반대쪽을 봤습니다. 아, 길었네요. 네, 다시 한번 홍현기. 자, 박스 부분에서 자, 크로스. 그대로 아. 오버헤드킥. 네, 약간 발이 짧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없죠. 그랬어요. 네, 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자, 왼쪽 측면에 달려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권투란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권투란 이 골. 자, 이 이런 경기를 해서 안 돼요. 자, 운전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대중공 그대로 슈팅. 네,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표가 따냈습니다. 한 명이 건너갔어요. 그대로 슈팅. 아, 네, 그대로 높이 떠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2선에서 한 명 제친 이후에 그대로 네, 반대쪽 이준야 슈팅.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흘러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크로스. 자, 문전에서 네, 뒤쪽에 선수가 있으면 그대로 슈팅! 아, 미쳤어요.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공격적인 팀장 수비라인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수비까지! 네, 그대로 슈팅! 드디어 최수빈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직 권순학과 최수빈 지금 굉장히 깔끔한 연결이었어요. 예. 자, 이 전반전에 아, 좋아요. 아, 잘했어요. 자, 이종혁 그대로 슈팅! 아, 네.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한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종혁이에요. 네, 허진구. 자, 그대로 크로스. 아, 네, 조금 퍼치. 뒤쪽에 나왔고요. 그대로 슈팅! 수비진을 막았습니다. 네, 정말 아, 강림 입장에서는 아쉬운 기회였는데요. 아, 네, 김세영이었나요? 네, 아, 자, 또 연결됐고요. 자, 그렇습니다. 살펴봅니다. 왼쪽 측면. 다시 한번 홍현기. 자, 그대로 크로스. 자, 최수빈까지 아, 네, 약간 길고요. 네. 자, 한번 홍현기. 반대편 있어요? 오른쪽 측면에 비어있어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자, 크로스 올렸고요. 반대쪽 헤딩 떨궈진 공. 홍현기 슈팅. 아, 잡았어요. 자, 최수빈.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석현구. 그러면서 오늘 경기 4라운드 목포시청과 강릉시청의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양팀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